승합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량은 추돌 사고를 내고도 600m쯤 더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고가 일어난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실차주행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동일 차종인 2018년식 티볼리 에어 모델이 준비됐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도 입회했습니다. 차 안에는 제조사 측에서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됐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가운데 현장에서 재현시험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곧 경찰이 통제하며 도로가 비워졌고 승합차가 1차로를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실험은 총 4번 이뤄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사고 차량이 당시 경찰을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뜨기 전까지의 상황을 검증하는 건데 국과수는 EDR, 즉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에 시속 116km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냈습니다. 네 번째 실험이 시작되고 차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계기판엔 바늘이 시속 140km까지 올라갑니다. 감정인 분석치도 136.5km가 나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실험에서 풀악셀을 밟았을 때 EDR에 기록된 시속 116km를 훨씬 넘는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의 근거가 되는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RPM 그래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도 높게 나왔고 RPM도 그거보다 높게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조사에 진단기를 가져가 분석한 뒤 나올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시험 결과는 다음 달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굉음을 내며 내달리던 승합차는 공중에 떴다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12살 도영군이 숨졌습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 직전 5초간의 차 상태가 저장되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EDR 분석이 진행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EDR에 남아있는 자료뿐입니다. 사고 5초 전, 그 이전의 차 상태는 전자제어 장치, ECU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 결함을 명확히 밝혀낼 수 없습니다. ECU는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장치로 엔진이나 자동 변속기 등을 제어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데 차량 제조사가 기술 보안 사항이라며 ECU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과수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현재 법 규정으로는 제조사가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또 감정할 수 있는 또 그런 데이터가 뭐 빠진 게 없는지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처럼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는 국과수 역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어떤 불필요한 어떤 논쟁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과수마저도 제한된 데이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을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조사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싸우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CCTV 등 50여 개의 법적 증거물을 10개월 넘게 직접 모은 유가족은 지금의 비합리적인 현실을 국회가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굉음과 함께 승합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립니다. 무려 1km를 달린 뒤 차량은 굴다리 아래로 추락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을 했던 60대 할머니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은 조사 10개월 만인 오늘 불송치 결정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경찰은 국과수 검사는 차량 운행 중 제동 장치의 정상 작동과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어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진행한 블랙박스 영상 음향 분석 감정에서도 운전자가 변속 레버를 바꿨다는 국과수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검찰의 처분이 남아있습니다. 급발진에 대한 형사사건 결론이 났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기관이나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것,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것, 종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유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연기를 내뿜는 채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승합차. 추돌 사고를 내고도 600m쯤 계속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할머니는 뒷좌석에 탄 손자 이름만 애타게 불렀지만 12살 도연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두 달 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빠는 최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하여 풍비박산났다며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가 형사 입건되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에 아들을 잃은 슬픔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울분이 터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이뤄집니다. 이 글은 올라온 지 나흘 만에 현재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